대만 타이페이 양명산에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보이네요. 눈에 보이는 건 건물뿐이 없어요. 제 눈에 안경. 안녕하세요. 방포촌 부활 BC입니다. 학교 때 학교 한 달에 8,000원이었거든요. 너무 지렸어. 사무실 친구들도 다 알아보고 지면 방마다 건너 지르는데 집까지 어렸을 때 그때까지만 잘 살았어. 우버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대만에도 우버 그렇게 사려나요? 그냥 차 맵시나 관광객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우버X를 부르니까 700, 대만 달러 700, 한 90불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두 명을 더 탄다고, 아니, 두 명 더 타는 조건으로 한 300불을 더 주고, 우연히 6명, 6명 또 탈 수 있는 차가 와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구글 맵으로 쓰고 있네요. 저 멀리, 절 같은 게 하나 보였고, 아, 오, 추가로 체크. 체크 셨나? 윈산, 윈산 반딘 호텔, 윈산 호텔. 윈산 반딘. 이거, 이거 국립.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음식 찾아도 됐어. 와, 엄청 크네. 니들한테 이런 줄 아는 게 코스는 믿고 있는 거셔서 가 이거 되게 크다. 아, 여섯 명 타는 수 있는 차가 좁은 차군요. 기자 괜찮네? 저 아, 지금 타고 있는 차랑 똑같은 차네요. BC. 아, 저기도 사람이 저 뒤에 타고 있네요. 6인승 괜찮은 것 같아요. 6인승. 6인승은 파탄지. 6인승이 아니지. 실로폰. 7명도 타네요. 삼촌처럼 누군가 하나에 신었으면 다른 여기 사람들은 딴 거에 신이 못 산다. 이거는 누구나 그래. 글을 쓴 사람은 거의 없어. 7명이 탈 수 있으니 여기들이 이거에 신으면 딴 일 못 해. 바람둥이라 운전자 빼고 6명이 탈 수 있네요. 한국의 그 뭐야 그거는 구이즈인가? 카니발이?
소방사가 자가인데 무슨 사기라고요? 일본 자는 사나 다이유쿠 다이유쿠 그런 아파트가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레이더 벤츠 타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옛날 거네. 진짜. 아니 저거 진짜 몰라 그냥 듣고 싶어. 진짜. 그러니까 이거 붙여주지. 그냥 삼조도 붙여줄게. 테링 막. 무슨 해야 된다? 바꿔야지. 어? 핸드폰 몇 거야? 뭐지? 자, 수학 이야기 핸드폰 써. 그러니까 요즘 수학 이야기 진짜 공천에 공주하는. 아니 은수자다 은수자. 야, 진짜 좀 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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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가? 도금이나 나무 도금.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다리 하나 떨어지면 너무 천천히 나서 바로 놓은 것 같은데. 24전세 경적. 다리 하나. 개지에서. 이건 뭐 하는? 관악산, 우리나라 관악산 같은 건가? 저기로 올라가는데? 저기 뭐야? 바이크다. 바이크다. 맞아, 여기서 오른쪽 올라가는 게 맞아. 여기서 산 입구가 시작되는 거야. 양면산이야? 응. 여기 맞춰. 요 뒤에가 지하철이 있는데, 진통이라고 지하철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거기가 제일 가까운 지하철이거든. 거기 내가 안 되면 지하철 타고 거기 와가지고, 저기 올라가는 게 양릉산에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간 목적지 그쪽인데 양릉산 자체 이쪽이라 가지고 우리가 가면 꼭 시계 좀 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가고 있냐. 차가 뒤로 왜? 우리가 좋은 아파트 같은데 양릉산 대리석 같은 걸로 지어진 아파트가 눈에 보인다. 공원이래. 저게 뭐야 빨간색 대중관민공원이네. 아빠 저 빨간색이 뭐야? 어디? 여기 양산인지가 아니라 여기 공원이 하나 있나 봐. 산공원 기차 같은데 기차? 기차네 기차. 기차가 있네요. 아싸 기차가 있습니다. 주식한다고? 와 여기도 신카페가 있다. 대박. 카페야? 저한테 주식 깔려 있어요. 주식 깔려 있다고? 진짜 카페네 이거. 봐봐요. 주식. 야 공원이네. 수영 관자공원. 왜 깔아놓은 거야? 아니 그냥 깔려 있었어요. 아 원래? 아 수린이 한자로 살인이구나. 야 아파트가. 아파트가 있네. 야, 요식업은 하는 게 아니야. 요식 요리하고 이런 걸 요식업이라고 하는데 요식업은 하는 게 아니야. 못 만든 돈도 안 돼. 먹고 있잖아. 봐봐, 돈 내가 돈이야. 그 안에는 호텔 주방 같은 데 겁나 힘들어. 완전 박봉이야.